오늘의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입니다. 네. 네. 아, 어떻게 오늘. 네. 아, 현대차가 어제 좀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 수많은 이론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론가들이 있는데, 실전 투자하고 약간의 갭이 있는데, 네. 그 갭이 상당히 큰 갭이에요. 아, 실전 투자와 이론 투자의 갭이? 예, 살짝 있는데, 네. 별 차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차이 메꿔나가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을 꼭 좀, 네. 그, 감안하고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 아, 나 때문에 못한 분들이 많으시네, 지금. JS 밀뿐만 아니라, 김지연님도 3천. 그렇게 드셨으면 좀 토해내요. 아니, 내가 정리를 했잖아. 왜냐면, 그저께 윤지호 센터장도 자, 네. 전통 산업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동차는 좀 예외다 그랬는데 또 곽 부장이 어제 아침에 그랬어요. 네. 어제 정리를 이렇게 했지. 아, 두 분이 공통 분모가 자동차네. 네. 그랬더니 자기가 결정적으로 딱 거기다 찍어준 거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뭐 슈퍼젯을 쏘든가 나한테 뭘 좀 보여줘요. 나 때문에 그렇게 드셨으면. 아우. 전 사실 이제 겁나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 아유, 그 이게 뭐 시세 조정 행위 같은 걸로 끌려갈까봐 얘기한 대로 막 다 되니까. 아니 뭐 종목도 얘기 안 했는데. 아 뭘 무서워 그래. 죽겠어요. 네? 그래서 종목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을 아무리 잘 보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뭐 물론 이제 마이너스 보단 플러스 영향이 있죠. 시장을 뭐 잘 보는 게 플러스 영향은 있지만 그러나 실전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과정은 시장을 잘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손으로 내가 좋아하고 앞으로 시장도 좋아할 기업을 찾아내는 그 과정. 네, 그게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적어도 본인이 못하면 저 다른 분이 얘기한 걸 검증은 해야죠. 그럼요. 검증을 해야죠. 네. 그리고 제가 자기가 얼마나 틀릴 수 있다는 거 항상 감안하시면서 네.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자기만의 확신이 아니라 공적인 확신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니요, 곽 부장 네. 한번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왜냐면 곽도 부장이 뭐 전체적으로 시장까지 리듬을 잘 탈 때도 있고. 네네네. 근데 지난번에 굉장히 그 과격한 발언을 했거든. 뭐였죠? 된다 이젠. 그리고 2월 3일날 아, 지금 팔지 마라. 네. 그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 초지일관 뭐 내일 어떻게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금까지는 주식이 다 원상복귀해도 뭐 대부분 이제 그것보다 플러스 나는 권역이 많고 네. 미국 주식은 뭐 사상 최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또 상상력을 하나 발휘하기 위해서 피터 린치의 이제 책이 있는데 피터 린치 책은 아주 뭐 훌륭하고 일반 투자자들 꼭 읽어봐야 될 책인데. 그 제가 한 십몇 년 만에 먼지를 털어내고 책을 다시 한번 꺼내봤어요. 심심해서 한번 읽어보자 해서. 근데 역자 서문이 정말 재미난 역자 서문이 있더라고요. 이거 아주 오래된 책이거든요. 네. 발간한 지가 뭐 한 20년이 넘은 책이니까 그 역자 서문을 오늘 한번 떠왔습니다. 네, 한번 상상 좀 해보자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국에.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역자 서문인데요. 뜹니까? 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주위에서 조금씩이라도 주식에 손을 안 댄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다. 주식은 그저 사놓기만 하면 1년에 두세 배쯤은 그냥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았다. 아무리 못해도 50% 이상의 수익은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그러니 시중에 돈이란 돈은 모두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다. 은행에 저금해 놓는 것보다도 땅이나 집을 사두는 것보다도 주식을 사는 편이 한결 쉽고 재미도 있었다. 신용융자라는 것이 있어 보통 두 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처지에서도 잘만 하면 신용의 정도에 따라 거의 4배 수익까지도 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누군들 주식 투자를 안 하고 견딜 수 있으랴. 골목마다 증권회사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이면 일찍 점심을 먹고는 주변의 증권회사로 가서 시세판을 들여다보는 것이 샐러리맨들의 커다란 즐거움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계산기를 두드려보며 흐뭇해하였다. 도시의 풍속도가 이러한데 시골이라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심지어는 소팔고 논판 돈을 신문지에 싸고 또 싸가지고 와서는 아무 주식이나 사달라고 하기까지 하였다. 하늘에는 항시 장밋빛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이 아니다. 1986년 종합주가지수는 150선에서 시작한 주가의 연속 상승 행진은 1989년 4월 17.77포인트를 최정점으로 하여 하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라는 건데요. 이게 언제라고요? 89년. 네, 맞아요. 86년부터 89년까지예요. 네. 이거 다른 나라 얘기 아니고 한국 얘기예요. 네, 저는 기억이 나요. 그 조선일보, 네. 중앙일보 탑에
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 그때 코스피란 용어도 다 안 썼거든. 종합주가지수 1000 돌파 해가지고 아 근데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과에 그 복학생 형이 주식 투자해서 먹었다고 호프를 사주더라고. 그 형도 되게 돈없는 형이었는데. 그러니까 상상해 가십니까 이런 게 한국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상상해 가십니까? 네, 주식시장은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저 엉원이 이런 적은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프로는 진짜 이거는 경험 자체를 못했으니까. 네. 네, 이런 네. 때가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이 이후에 또 99년도, 2000년에 또 그랬었죠. 네. 이럴 때 불을 막 쌓은 사람들은 근데 불 쌓은 사람이 별로 없어. 거의 대부분 깨졌죠. 아, 그래요? 깨지고 깨지는 경험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환멸, 주식에 대한 시장에 대한 환멸이 아니, 지금 가득하고 있죠. 4배, 5배, 10배 이렇게 오르는데 아니 그때 대부분 사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8분홍선 넘어서 일반인들이 쳐들어온 그리고 이제 그 소팔고 논파한 거는 8분홍선이 아니고 9.8분홍선이에요 아니면 10.5분홍선 이런 때 이미 꺾이고 이제 갈 때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10분홍선 넘고 나서 마이너스 2 정도 됐으니까 12 국면 그러니까 10 국면이 피크고 20 국면이 바닥이라면 12 국면쯤에 사람들 들어옵니다. 네. 정말 막판 잔치. 네. 맞아. 설거지하러 들어와 주시면 어제 내가 그랬죠. 오시아이 그 차트 보여줬잖아. 또 누가 댓글 달았다. 댓글 달았더라고 어떤 분이. 네. 제가 그분입니다. 거기서 60만 원에 산. 네. 사실은 동양 제철 때 샀어야 되는 그러니까. 주식이었죠. 근데 이제 모두가 대부분 환호했을 때만 붙습니다. 맞아. 바닥에선 환멸이 가득해요. 네. 그래서 사실 투자자들은 그 환멸을 뚫고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고 네. 환호와 확신 속에서는 극단적으로 조심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환호 환성이 터진 환호가 어디 있어요?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죠? 제가 이제 2,400 이상 가야 프리미엄 시장이 열리냐 마냐 그때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감히 또 예언 하나 할까요? 제 생각에는 올해는 전 세계 증시 중에서 한국 증시가 선두권 쪽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네. 전 세계 주요 시장들의 상승률을 딱 따져볼 때 우리나라가 네. 아마도 위에 상위권에 우리나라 그전까지 계속 지금 맨 꼴찌 네. 그룹이었죠. 2년 정도 바닥이었죠. 작년에는 한 군데 빼고 최바닥이었고요. 내가 반신법을 좀 하잖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어. 우리나라 1등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반신법이라고 선두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 그치? 네. 맞아요. 원래 정확하지 아마. 선도 하다가 권자를 붙었구나. 네, 그 저기 그 왜냐하면은 2년간 바닥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식이 돌고 총 자산에 이제 여러 가지 자산 있잖아요. 원자대, 뭐 주식시장, 해외시장, 뭐 각각 등등등 여러 가지의 섹터별로 주르륵 있는데 뭐 대체 자산 해가지고 보면 1~2년간 상위권에 있었던 경우는 보통 좀 빠집니다. 그리고 바닥권에 있었던 쪽은 좀 위로 올라가죠. 네. 근데 한국은 유독히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최바닥이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식시장 내에서의 순위로 보면 올해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맞을 것이다. 그리고 종합적인 상황들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프로 생각을 의견을 내달래. 이제 정프로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네. 저는 안 된다고 해 빨리. 저도 좀 저도 돼야 된. 아,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저는 네, 근데 네. 좋게 봅니다 저도. 네네. 네, 좋게 네. 보니까 지금 제 중요한 거는 좋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가 훨씬 참여했잖아요. 중요해요. 풀로 네. 참여했잖아요 저는. 아 그렇습니까? 위험하네. 내가 틀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좋게 보는 것과 실전에 참여하는 것과 또 간격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다들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결심할 때까지는 굉장한 시차거든요. 그렇지. 항상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예. 매도한다고 난리예요 지금 망했대는데 어떻게 네. 오늘 풀 인버스 간다고 지금 미국 시장은 또다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그러니까. 돌파했습니다 대단하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억지로 해석을 끼워 맞추면 늘어난 통화량 외에는 이걸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네. 예. 늘어난 통화량에 통화가치 하락이 가격의 상승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자산 인플레이션, 자산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정도면 예, 5배 늘어나 8천억에서 4조 5천억이면 몇 배는 건가요?
다섯 배쯤 되겠네요. 예, 다섯 배가 넘게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섯 배 늘어난 것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 단계의 인플레이션의 그 흐름은 이제 임금 인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오늘 시장에서 가장 그 눈에 띄는 대목 하나는 이제 그 누구죠?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 침체와 싸우기 위해 양적 완화나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도구를 쓸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면 공격적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양적 완화나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말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곧 침체가 오면 난 침체에 대비해서 이런 걸 쓰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아이디어상 안에서는 이 문맥 안에서는 장이 너무 올라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겠다라는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오히려 좀 독특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의 그 임금 인상이나 이런 그 주가 상승이면은 오히려 그 상승에 대한 대비 금리의 인상 이런 얘기를 네. 이제는 저는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아직 그런 얘기 안 나온다는 게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용인하는 분위기로 갈 것 같다. 그리고 작년에 얘기했듯이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과열 정도 수준이 아니면 금리 인상은 안 할 것 같다라는 게 계속 나오는 대목이에요. 실제로 그런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뉴스 중에 이제 눈에 띄는 뉴스는 중국 국무원이 올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국무원이요? 국무원. 네, 국무원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 내각 같은데죠. 네, 여기 근데 우리나라 내각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1당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결정 결과예요. 네. 네, 그러니까 국무원에서 결정하면 인민은행에서 돈도 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뭔가요? 국무원이 무슨 뭐 테크닉을 갖고 있나? 무슨 기술적인 돈 푸는 거죠. 뭐. 그렇죠. 그거죠.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해서 조금 세게 얘기한 바로 배경에는 드디어 중국이 돈을 풀고 있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훨씬 강화됐고 체제 위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물불을 안 가릴 수밖에 없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에요. 체제 위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일당인데 뭐 이렇게 대체제가 없어요.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네네네.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유럽 은행주도 52주 신고가 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데요. 유럽은 지금 상황이 안 좋고 특별히 독일 상황이 엊그제 얘기했지만 그렇죠. 그 총리 하겠다는 사람이 뒤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아주 초강세로 가고 있는 반면에 유로화는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물론 최근에 약세가 되어서 그렇겠지만 원화와 위안화는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환율 포지셔닝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 그 외의 통화들은 약세가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고 다른 기축은 약세가 되는데 우리 쪽만 강세예요. 그게 좀 독특.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약세가 됐기 때문에 그걸 되돌리는 국면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독특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유럽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행주가 52주를 늘렸다는 건 은행이 안정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그렇지. 것이고요. 자본 확충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동안에 우리가 뭐 도이체방크나 이런 데 얘네 다 자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쑥 들어왔어요. 예, 유럽이 안정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독일 문제만 해결이 되면 유로화가 다시 전진 앞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대목입니다. 네. 예. 지수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상 최고치 다 돌파하면서 S&P 500이 0.65% 오른 3,379.45, 다우는 0.94%나 올랐습니다. 29,551로 3만에 가까워 오고 있고요. 나스닥은 0.9% 올라서 9,725로 자릿수 바꾸기 올해 안에 이 분위기면 자릿수 바꿀 분위기죠. 네. 그다음에 러셀 2000도 0.7% 상승했습니다. 네. 유로스탁스 50도 0.75% 상승, 영국 0.47, 프랑스 0.83, 독일 0.89% 올랐습니다. 달러 지수는 다시 강세 보이면서 99 같습니다. 굉장히 강세죠. 네. 이것은 유로 약세와 엔화 약세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유로입니다. 1.087로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달러에는 110.09로 이것도 떨어졌죠. 얘는 위로 올라가야 떨어지는 거고 네네네. 유로는 아래로 내려가야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달러 원은 1179원이에요.
80도 깼습니다. 그리고 달러 위안도 6.97. 만약에 이 구도가 계속 간다면 네. 달러와 자산에 근거한 투자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도 조금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란 얘기죠. 작년도에 이제 브라질 국채가 굉장히 채권 가격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별로 안 났어요. 왜냐하면 환에서 깨져서 환이 300원에서부터 270원대까지 310원 만들던 게 280원이 깨지는 상황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 대한 주의환기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만약에 과거에 한국 시장이 정말로 예상했던 것처럼 강세를 가면 원화 강세가 같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금 가격은 이제 소폭 떨어졌는데 떨어질 때는 상당히 약해요. 1569로 0.06% 떨어졌으니까 네네. 거의 안 떨어진 거죠. 그렇죠? 별로 안 떨어집니다. 이거 좀 독특한 상황. 이거 왜 자꾸 이렇게 금값을 생각을 하냐면 아까 이제 모두에서 미국 시장 3대 지수 사상 최대치 가는데 이건 통화량 증가 부분을 빼고 해석하기 좀 힘들다 라는 네. 말씀 드렸으면 그럼 결국 그 통화량 증가의 뒷단은 뒤로 가면 임금이 붙으면 그 다음엔 금도 붙어야 되겠죠. 금은 자체 발광이 안 되는 자산이긴 하지만 자체 발광이라는 건 배당이나 이자나 네. 소득은 따로 주지 않는다. 전혀 캐피탈 게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자체 발광이 안 된다는 얘기 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반영은 해주겠죠. 네. 그래서 한번 금값과 한번 더불어 생각해 보시자는 얘기고 확실히 이제 그 좀 우리 어제 이미 다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열심히 떠들지만 별로 얘기 이미 어제 얘기 다 했기 때문에 얘기 안 드리는데 WTI가 51.69달러까지 이제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확진자의 수가 이제 2,000명대로 2,000명대 초반대까지 지금 떨어지죠. 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없었고 네. 퇴원 3명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이제 완심하기 시작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 투자에 있어서 뭐를 봐야 되느냐? 이미 뭐 반등은 했습니다만 역발상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중국 소비 관련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선두권놈들은 벌써 움직였어요. 그렇죠. 네, 선두권놈들 어제 말씀드렸던 바로 그 두 업종입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어제 거 찾아보세요. 한 번만 다시 얘기해 봐요. 아, 잡혀가요. 저 겁나 사실. 업종을 얘기했는데 뭘 잡혀. 자꾸 그런 용어를 쓰지 말고. 업종에 종목이 몇 개 없거든요. 아, 얘기해 봐요. 5G. 아니요. 어제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자동차? 건 아니죠. 저기 저 면세점과 화장품이었잖아요. 어제 두 개밖에 없지 않냐고 딱 찍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반납했구나. 네, 그래서 그 업종은 이미 떴습니다. 상당히 바닥에서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 자 그 다음 국면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뭘까요? 그 다음 국면이 화장품 엔터. 면세 다음에 엔터. 그렇죠. 엔터. 이제 그다음, 엔터. 근데 이제 시차가 약간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엔터. 그다음 또 단계는 또 뭐냐? 게임. 여행. 여행. 네. 그런 거겠죠. 게임은 좀 다른 국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쪽은 근데 조금 더 시차가 있어요. 실제로 굉장한 악영향을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조차도 관광객이 확 줄어 있어요. 중국 관광객이 1년에 350만인가 봤었는데 그게 확 줄고 있는 상황. 그렇겠죠. 아예 그냥 막아버렸으니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제 조만간에 바닥이 올 건데 주식시장이라는 특성은 항상 빨리 반영한다. 그러니까 그 최악의 그러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 먼저 반영하니까 이거를 감안하시고 투자 전략을 따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뭐 구리 가격도 0.6% 올랐고 상하이는 0.87, 보베스파는 1.13 올라가면서 이제 신흥국 증시도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역사적 사상 최고가 찍으면서 보시면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0.1%,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3.5% 등등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잘 오릅니다. 그리고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등도 다 좀 올랐고요. 네. 특별히 어제 오른 놈들은 더 많이 오른 놈들은 애플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인데 중국에서 장사하는 애들이죠. 중국 장사하는. 이것도 이제 중국 수혜주가 되는 그렇겠네요. 거예요. 단기적으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는 떨어졌군요. 네, 테슬라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안 깨져야 된다는 거죠. 안 깨져요. 그렇지. 안 깨져. 안 당해야 된다는 거. 네, 거예요. 안 깨지는 게임이 제일 중요한 게임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임. 안 깨지는 네네네. 게임.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적인 초보 투자자들은 수익을 보고 불속으로 뛰어들거든요. 예, 불속으로 뛰어들면 안 됩니다. 안 먹고 말지. 이렇게 하셔야 돼. 안 먹고 말지. 아, 뭐 저것뿐이야.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유니버스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내 종목군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아, 이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를 반드시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군이 넓으면 아, 이거 아니어도 딴 거 할 수 있어. 근데 그 종목군이 안 보인다면 나의 공부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 어디죠? 그 미국의 통신 스프린트하고 T모바일의 네. 합병 얘기를 하면서 5G가 이제 네, 장비조들 투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네. 어제 역시 반영이 되더군요. 5G 어제 네. 좋았어요. 아주 좋았죠. 아주 좋았어요. 어제 네. 어제 시장의 중심은 사실 5G였죠. 네, 네.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반대쪽에 있는, 반대쪽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일 시장을 한 1, 2주 선도했던 게 뭐냐면 2차 전지였단 말이에요. 네. 2차 전지는 옥석을 좀 가리더군요. 보니까 네, 네. 네? 그냥 같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을 탁 받고.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되게 좋다. 왜냐하면 그 공포감에서, 공포감이 확 휩쓰는 국면에서는 그런 좋은 재료 또 아, 이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리는 이런 게 안 먹히잖아요, 그죠? 근데 먹힌다 이거예요 지금. 네. 먹혀 나간다. 그래서 뭐 러닝 커렉션이라는 말을 우리가 2주 전에 썼잖아요. 네. 박소연 부장. 네. 결과적으로 러닝 커렉션이 돼버렸네. 네. 러닝 커렉션 그때 뭐 그 다음에 엄청 욕을 했거든. 아, 욕이라니 뭐 비난이지. 네. 무슨 러닝 커렉션이냐 그랬는데 결국 2주 지나니까 네. 다 원상복귀하고 오히려 더 많이 올라버린 주식이 나오고 네. 러닝 커렉션이다. 네. 특히 미국 시장은 완전한 러닝 그렇죠. 커렉션. 아, 그건 커렉션도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제가 봤는데. 모십니다. 아, 네네. 박소연 부장. 그말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 뭐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돌아갔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실전 투자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사실 이거 쉬운 장은 아니라고 보여요. 지금요? 투자에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 먹고 말지라는 생각 잘 하셔야 되고요. 눈에서 휙휙 불이 지나가잖아요. 그냥 벌건 불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네. 지금. 빨리 붙잡아야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갔네 하고 갔는데 요즘 장의 특징이 뭐냐면 이번 그 작년도 좀 그랬습니다만 이게 점차 심화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회의감을 좀 느끼는데 1월 달부터 너무 확확 돌아요. 그러니까 업종이 너무 확확 돌아서 쫓아가면 물려. 그렇죠. 쫓아가면 물려요. 차라리 이 주식 좋고 이 업종 좋은데 지금 내가 한 타이밍 놓쳤어.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끝난 게 아니라면 네. 한번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5G 드디어 좀 붙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전에서 좋아지려면 시간 조금 더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 이제 합병 승인됐으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준비를 해서 주문까지는 좀 걸릴 거 아닙니까? 네. 주문 받고 생산까지 또 몇 개월 걸릴 거 아닙니까? 그만큼의 시간은 있는데 시장 벌써 빠르게 반영한 거예요. 네. 근데 어찌 되었거나 그 5G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도체도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올라서 숨 고르기를 하는 거고 다들 좀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저쪽이 가네 하고 저쪽으로 갔는데 상승 끝나고 내가 갖고 있었던 그쪽 업종으로 다시 시세가 오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하고 오히려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분하게가 안 됩니다. 안 먹고 말지라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안 먹고 말지? 네. 이게 굉장히 냉소적인 말 같지만은 네. 뇌동매매. 그러니까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지. 5G 되는데 막 5G 많이 오른 다음에 또 5G 사고. 저쪽에서 뭐 또 시스템 반도체 된다니까 시스템 반도체. 그럼 큰일 나요 진짜. 계속 뒤만 따라다니다가 네. 1년 가버리면 계좌는 이제 박살나 있고. 이런 그렇죠. 네. 네. 못 먹어도 고란 말이 있습니다. 체하고 말지 내가. 자 오늘은 점백짜리 7대를 맞지. 함께해 주신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